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어? 저 어쩔 수 없었더니 비상이 걸려서. 예, 저 죄송해요. 저희가 공모를 개시할 때 그런 제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 명칭 이상으로 좋은 다른 제안을 네. 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돼서 다른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었고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주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그렇게 결과가 심사 결과가 결정이 됐어요.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정했다.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 뭐 어떤 부분 그런 개입이나 그런 것은 없다. 근데 만약에 SBS 이름을 새로 정합니다. 따로 정하겠습니다. 했는데 따로 정하겠습니다. SBS로 하면은 좀 웃기지 않을까요? 근데 그게 그 취지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라는 거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용산구는 그대로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닌 분들도 있는 거죠. 근데 한쪽만 바라보고 그럴 거면 왜 했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게 맞나요? 그분들의 의견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용산구는 그대로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까요.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우리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야 뭐 할 말은 없고 참신성이라든지 창작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 있던 거를 참고한 사람들이 과연 창작성 같은 게 있을 거냐 이거죠. 저희 같은 경우 굳이 다음에 또 그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진심 담아서 참여할까 이거죠. 솔직히 뭐 하고 싶진 않죠. 해도 저런 거 될 것 같아서.